대영호 얘기부터 좀 할까요? 어우 빡치죠. 정, 아니 오늘 저 뭐야 그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도 안 한대 오늘. 아니 그 태용호가 잘못을 했으면은 모독에 통보를 하면 되지. 무서워서 최고위원회를 못 엽니까? 태용호가 무서워가지고. 김재원도 있잖아. 김재원도. 김재원은 그냥 아. 따라 들어온 거고 결국 이제 오늘 보니까 태용호가 내가 왜 못 나오냐 나 나가겠다 이래버리니까 도망간 거예요 최고위원회가. 태용호 무서워서. 이런 사례가 초유죠. 초유의 네. 일이죠. 네. 태용호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태용호의 백이 누구냐. 이제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. 이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에요? 저는 김정은 백도 있다고 보고. 정말? 김정은 백도 있다고 보고. 김정은 백을 이전, 백 이전에 태용호가 보기를 남조선을 정말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. 네. 남조선 정치인들을 네. 정말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.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우습게 국민들이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뭐 4.3을 김일성이 총지했다부터 시작해서 김구를 김일성이 조종했다부터 해서 이렇게 아니 최소한 보통 우리가 좀 다른 문화권으로 하면 남북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살았잖아요. 역사도 교육도 잘 조심하지 않나요? 보통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렇지. 또 자기가 그래 배웠어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치든 국민이든 조심하는데 조심하는 게 없잖아요. 진짜 윤석열 김건희한테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다. 그 배인 대표님이 요즘에 방송에서 보면 태용호 전문가로 분류가 돼요. 어 그래요? 예. 어제 매불쇼 봤더니 체육 MC가 오 태용호 전문가 변희재 대표님하고 말을 시키더라고요. 저는 태용호가 출마할 때부터 이런 꼴 날 거라고 예견을 해서 네. 절대 출마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보수에서 유일했던 사람이거든요.